여기는 영암 군에 있는 이 영보정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영보정. 바로 앞에는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이 있고, 바로 앞에는 이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조그만 하니까 소개가 둥그런 섬이 있는데 없고, 여기는 이제 전주 채씨하고 거창 신씨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영보정이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물 승격됐습니다. 보호물 2000 54호 로 이렇게 됐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념물로는 104호고, 여기에 조선 초기 문인인 최덕지 선생이 정계를 은퇴하고 와서 여기로 와서 이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 자기 사위인 사위가 누구냐면 신후경인데, 그 신후경 선생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주 채씨, 그리고 바로 거창 신씨들에 의해서 지어진 곳인데, 이 건물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마을도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렇게 이 구조가 대단하네요. 안에도 이렇게 영팔정. 그리고 특히 일제시대에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구국운동을 많이 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 영보정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느껴서 알았습니다. 저도 건물의 구조를 천천히 한번 보면은 여러 각도로 이렇게 멋있게 지어 있어요. 뒤뜰도 보면은 나무들이 우거지고, 이쪽에는 이제 겨울에는 안에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여름에는 밖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자가 이렇게 보물로 된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보물로 승격이 된 곳입니다. 이 앞에 이 나무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영보정 앞에 있는 그 건물들인데, 마을도 이렇게 참잘 갖춰져 있네요. 여기는 영암 삼성당 고택입니다. 전형적인 남도 분홍의 구조를 만들어졌는데, 미음자 형식. 이 건물이 그 초가집인데, 아주 이게 건물이 참잘 지어졌네요. 이런 건물을 보기가 참 힘든 곳인데, 야, 땀도 잘돼 있고,
지금 보수 작업을 좀 하고 있네요. 그가에서 아 집이 아주 미엄자형으로 정말 여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송은당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송은당 국가 문화재 등록 정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 부잣집입니다. 이쪽은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 최덕지 선생을 그 유적입니다. 그 초상화도 있고 또 글을 남긴 그 서적도 있는데 그 글이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한 곳만 있다고 그러네요. 참 이렇게 내부를 와서 보면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전주 체시들이 참 이렇게 갖춰져 있고 여기는 지금 합경당입니다. 합경당. 야, 이거 백일홍도 크게 있고 여기는 바로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바로 이건 영당으로 그 즉 영장 초상화를 모시는 그런 곳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영보정인데 그 앞에는 울창한 5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즐비하고 그 안에 영보정이 있고 마을이 그 한옥마을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말에 보물로 지정된 영보정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학자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일제시대 읍영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 영보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